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모세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험, 그게,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이 녀석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 충성도를 시험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야, 나는 가망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런 식으로 바치라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나는 아브라함만큼 못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관두 번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시험에 대하여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시험해봐야 알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말이 되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한번 시험해볼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가 정리를 좀 해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그 탕자가 재산을 타가지고 도망을 가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반대로.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를, 문학적으로는 반어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반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문을 쓰는데 반어법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용납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문학의 영역, 문학은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시하는 문학, 특히 시문학. 그렇죠? 시적인 표현을 강력하게 하고 싶을 때 반어법을 씁니다. 김소월의 그 유명한 시,
진달래꽃. 네? 예? 예. 아, 멋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아,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버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남자는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여자가 이제 시를 씁니다. 내 꼬라지가 역겨워 떠나실 때에는 이제 내가 싫어져서 그렇죠? 더 이상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역겨워져서 떠나실 때에는 만약 그 사랑하는 그분이 떠난다면 지금 나는 무슨 심정이에요?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 살맛이 없는 심정. 그 맛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아니 눈물.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않겠습니다. 라고 쓰면 될 텐데, 그것도 또 순서도 바꿔서. 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아니를 강조해. 당신이 나를 떠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울다 죽어버릴 것 같다.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떠나세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테니까. 이런 정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을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은 자기 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특히 무슨 마음? 사랑.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강력하게, 초강력이죠. 강력하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걸 반어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실은 당자가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잃었다. 그 당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가. 예. 그건 뭐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게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더 강력하게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 반어법입니다. 성경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에 대하여 등 돌리고 떠나버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호소하는, 그리고 제발 돌아와라. 아, 호소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강렬하게 호소하기 위하여 성경 속에는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 꽉 찼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신학은 그 반어법을 반어법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서술적인 표현으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지죠. 야,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대. 이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어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과연 전지전능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진짜 아브라함이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들을 한번 제물로 바쳐보라고 그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얘기를 그냥 서술적인 문장으로 오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도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충성하든 안 하든 무조건 사랑하실 테니까 무엇을 줄 만큼?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만큼 특히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도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기의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악령의 두목. 이야말로 누구를 시험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사실은 심각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단은 지금 이 지구에 어떻게 돼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조건적 사랑을 사고방식을 옳다고 주장하니까 이제 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동거할 수는 없고 이 앞으로 지구가 땅이 창조될 것으로 일단 우리가 별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또 사단과 그 부하 천사들이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활동 범위를 여기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어요.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제한된 활동 범위가 제한된 곳에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악령들의 감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는 곳에, 땅이 있는 감옥이 바로 땅 지자에다가 옥,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생지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냐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곳, 오직 뭐만 있는 곳?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이기심과 욕심과 경쟁과, 예? 교만과 이런 것이 지배하는 곳이, 거기에 뭐가, 뭐밖에 없습니까? 거기에는 조건적 사랑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이고, 거기서 지옥에서 사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왜? 여기는 죽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큰 착각이다. 자, 그래서,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기가 감옥으로 보낸 사단에게, 예? 시험을 받으러 스스로 갑니다. 그렇죠? 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시험을 받으러 가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예. 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끌어안고, 우리의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누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는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가지고 죽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죽어 줄까? 그 식은 죽 먹기지. 죽어 죽지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인간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게 인간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와 철저히 다른 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누구에게 이끌려 사시는 분이다?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악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도, 피곤하면 잠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하느님 무슨 잠들 필요가 있어? 배고픔을 먹어야 되고, 예? 네? 십자가에서, 이, 우리들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솔직하죠,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 약함을 마음 놓고 솔직하게 드러내 놓는 게 믿음이에요. 항상 강한 척, 충성스러운 척,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시험은 반드시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로 가서 며칠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그때 이제 이 사단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떡으로 먹고 싶은데, 그걸 그냥,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딱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만들 줄 알아? 짜잔 하고 돌이 떡이 어떻게 돼 버렸어.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지? 그 증명한 겁니까? 네? 증명한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놀라운 기술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 떡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해서 먹어야 된다. 는 것을 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먹고 싶은, 그렇죠? 지금 굶주려가지고 먹고 싶은 그런 인간적
욕구를 무엇으로 극복하고? 성령으로 극복하고. 예. 네. 성령으로 극복하고.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러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이런 시험을 받으러 스스로 나오셨다. 그럴 때는 뭐예요? 나는 인간과 똑같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 시험,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넘어질 수도 뭐예요?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나는 항상 내 육신으로는 시험에 이기기 어렵지만 무엇으로 내가 한 순간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이길 수 있다. 인간으로서.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오셨다. 사단으로부터 사단에게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나는 시험을 받아서 증명되어야 할 만큼 인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이게 아차 잘못 오해되면 예수님을 뭐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오해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겨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겨내야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이상한 가르침으로 그게 3000%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이제 진리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약.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바로 누구다?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사단은 심지어 누구도 시험해. 예. 네. 사단은 모든 인간으로서 예수까지 포함해서 사단은 그 예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을 시험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험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 성경에 나타난 사단에 붙은 별명이 큰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도 사단이요. 그다음에 멸망시키는 자도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야.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에 속한 인간을 자기에게 어떻게 뺏어가서 멸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멸망이죠. 그렇죠? 그 떠나도록 뺏어온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고약한 놈 죽어봐라.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킨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그 멸망, 심판 속에서, 멸망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던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서, 왜? 그 죄인이 믿기 때문에,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예수님께,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옮겨오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멸망된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놈을 왜 또 죽여야 돼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는 죽여야 되겠어. 너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안 옮기는 사람은 어차피 뭐예요? 멸망당하게 돼 있다. 이 말. 자, 시험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고 아주 철저히 선입견이 박혀 있어요. 그거는 주기도문부터 시작합니다. 예, 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돼요. 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지 마옵시며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어떻게? 예, 낚싯대를 들이우고 미끼를 물면 쳐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낚싯대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악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그 낚싯밥을, 낚시 미끼를 물게 하지 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사단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간주해 놓고 그 주기도문을 읊으면 무슨 말이 돼버려요? 하나님, 권영숙이는 시험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발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시험해 보시지만은 저만은 좀 시험해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결국 그 기도문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인데 나만은 좀 빼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우리는 욕심쟁이들이라서 죄인들이라서 사단이 이렇게 미끼를 흔들면 그거를 덥석덥석 문다며 그거를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물게 하지 말아달라. 그 이 낚싯대를 잡은 악의 세력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한 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라는 그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가 그게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자, 사람이 시험을 다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은 누가 줘요? 사단이 줘. 사단이 주는 시험을 사람이 받을 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어떻게 읽어버려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이렇게 읽냐 말이야. 우리의 선입견대로 읽어버립니다. 야고보가 기록하기는 그렇게 기록 아니었어. 우리 인간들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받을 때 하나님이 준다는 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봐도 그것은 사단이 든 뭐예요? 낚시 바늘의 미끼를 덥석 물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낚싯대를 잡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한마디 끼워 넣읍시다. 사단에게 예수님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시험하는 자 낚싯대 낚시꾼이 미끼를 던졌을 때 내가 그것을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느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란 말은 사단에게란 말입니다. 또는 사단으로부터 시험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았잖아요. 예수님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는 그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처럼 덤석덤석 안 물어. 미끼로. 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사단이
낚시를 던지면 어떻게 미끼를 던지면 탁 물어버린다. 그 예수는 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지 그걸 그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암 환자들이 많은 암 환자들이 생각하기를 암에 덜컥 걸리면 특히 교인들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이 내가 새벽 기도를 지난 한 두 달 안 나갔더니 진짜로 내가 충성스러운 종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하려고 이렇게 암을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다 오해를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보여주는 것을 간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간증 들어보면 와 저는 뭐 수많은 간증이 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식이냐 하면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생활을 좀 게으르게 하다가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좀 신앙 생활을 티미하게 하니까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교회를 착실히 댕기자. 그래서 댕기는데 나는 영 교회 댕기는 게 취미가 없었다. 그래서 한 1년쯤 댕기다가 그냥 또 서서히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에 걸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또 열심히 나기 시작했더니 우리 어머니 심장마비가 났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얘야 너는 그 선교사가 되라.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했는데 아 엄마 나는 선교사 선교사 딱 싫어.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꾸 나보고 선교사가 네가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데 딱 싫어가지고 에이 그러면 교회도 싫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겁이 나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야, 그런 선교사가 뭐 멕시코에 가서 또는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칠까요? 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음은 노이로제 걸립니다. 네. 스트레스 팍 받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야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말은 미끼를 어떻게 덥석덥석 무는 것은, 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거를 덥석덥석 문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미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자지. 사단이 미끼를 어떻게 낚싯밥을 던지는 자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미혹되미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1등을 해야지 그러다가 병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를 낳고 그 죄가 그 병이 장성한 적 결국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하실 리가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속지를 마라. 그래서 너희들 충성도나 시험해보고, 그 충성도를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려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충성해! 내가 한번 너희들 충성,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거는, 아니죠. 속지 말라. 각양, 모든 좋은 선물,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느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 뭐요? 좋은 거다. 응? 네, 아시겠죠? 응. 하나님이 암을 주신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다, 조건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맨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유전자 끄고 그게 속아서 내가 그 미끼를 물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미끼를 물어서 내가 시험에 빠져서 암에 걸렸지만 자 하나님이 뉴스타트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이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은 다 잘해줬다가 내일은 뭐예요? 이 자식이 진짜 나한테 충성할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시험해봐야지. 이런 헷가닥 헷가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쪼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없다? 예? 뭐가 없다? 변함이 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시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 말씀은 이게 상치되는 말이 서로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는 그 아브라함 함에게 누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도전을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기를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절대로 바칠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니게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거를 뭐 아니게 그래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본의로 고의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말만 보고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뭐요? 본심이 아니다 카인. 아시겠죠?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사단의 주장으로 시험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좋다. 시험해볼래? 네 뜻대로 네가 주장하는 대로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볼까?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 그렇게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본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게 몰랐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22장을 깊이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이 이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본심으로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딱 알고, 하나님이면 이런 시험을 나에게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되, 누가 하는 시험을 받되, 누가 주는 시험을, 시험에 응하되, 사단이 주는 시험에 응하되, 무엇으로 그 시험에 응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그분의 본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승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절대로, 예? 절대로, 이게요, 자꾸,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이십니다. 꼭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뭐요? 빨리 나으셔야죠.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전도사가 찾아와서 또 회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요. 네. 이런 문화, 이런 철저히 조건적 그 신앙 문화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유전자를 끄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야만 된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제가 많은 곳에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의 원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사망 속에 죄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 당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만 온다면 그냥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전달될 때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유전자는 켜지면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이 매 시간 매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